생굴무침 만드실 때 참기름을 양념에 같이 넣는 것보다 굴에 먼저 기름 코팅해주고 양념을 겉돌게 한다면 생굴무침을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롱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생굴무침 맛있게 먹고 싶어가지고 굴 사왔습니다. 이 굴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과일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바로 과일배입니다. 과일배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를 생각해보면 시원함 그리고 단맛이 있지요. 이 시원함과 그리고 단맛이 들어가면 어때요? 네, 생굴무침 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 과일배가 이 굴의 비린맛도 살짝 가려줘요. 궁합적으로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영양적으로도 면역력 강화에도 굉장히 궁합이 좋습니다. 자, 그럼 생굴무침 제가 가지고 있는 레시피를 바로 소개해 드려 볼 텐데요. 우리 보통 생굴무침 만드실 때 양념 만들어서 바로 버무려서 드시잖아요. 그렇게 먹는 것도 참 맛있지만 어차피 생굴무침에 넣는 참기름 여러분들 넣으시잖아요. 그 참기름으로 먼저 한번 코팅해 두고 냉장고에 잠시 넣어 놓다가 나머지 양념을 넣어서 그때 버무려 보세요. 기름 코팅을 해서요, 양념을 겉돌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기름 코팅을 해주게 되면 양념이 쏙쏙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생굴 맛은 그대로 느낄 수 있고 겉도는 양념 맛도 2차적으로 또 느낄 수 있거든요. 이거 완전 꿀팁이니까요, 이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세요. 굴은 생굴 그대로 무쳐서 먹기 때문에 좋은 굴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굴을 보셨을 때 테두리가 까맣고 몸통이 우윳빛 탱글탱글한 것이 신선한 굴이니까요, 꼭 육안으로 확인하셔서 구매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거는요, 이 굴 우리에게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깨끗이 세척을 한번 해주셔야 하는데요, 굴 1근 400g 기준에 물 600ml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굵은 소금 1큰술 넣어주시고요, 가볍게 소금 녹여주세요. 다 녹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굴을 터트리게 되면 비린맛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굴을 하나하나씩 살살살살 문지르면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씻는 과정에서 혹시 굴에서 껍질이 만져진다, 껍질도 제거하면서 세척해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가볍게 문질러가면서 씻어주세요. 왜냐면 세게 문지르게 되면요, 굴에 멍이 들어요. 멍이 들면 비린내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살살 그리고 한두 개씩만 집어서 채반에 받쳐서 준비해주세요. 자, 그리고는 물을 살짝 틀어서요, 가볍게 흔들어서 세척해 주시면 굴 세척 준비까지 끝이에요. 자, 물기를 잘 빼줬다면은요, 이제 넓은 볼에 굴을 옮겨 담아 주시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양념장에 넣을 참기름을 지금 넣어서 굴에 한번 코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살 버무려 주세요. 그리고 랩이나 위생랩을 덮어서요, 냉장고에 넣어서 기름 코팅이 확실히 될 때까지 20분간 기다려주세요. 그럼 20분 동안 무엇을 해주냐, 생굴무침과 참 잘 어울리는 청양고추, 무, 배 썰어서요, 소금에 절여서 준비할 거예요. 이 생굴무침에 청양고추가 들어가면은요, 개운하면서 느끼하지 않고 이 청양감이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청양고추 두 개만 쫑쫑 썰어 준비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는 궁합이 참 잘 어울리는 배 반 개 껍질 까서 준비해 주세요. 자, 배는 채 썰 거기 때문에 얇게 썰어 준비해 주세요. 자, 그리고 옆으로 와서 이번엔 무 250g이에요. 무 250g도 채 썰어서 준비할 거예요. 자, 무는 최대한 얇게 썰어준다 생각하고 준비해 주세요. 배가 들어가면 시원하고 단맛이 있잖아요. 이 무가 들어가면 또 이 시원하고 또 가을 무는 또 단맛이 있기 때문에 같은 역할을 해주게 돼요. 썰어둔 배 그리고 무도 넓은 볼에 넣어서 소금 반 큰술 정도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소금에 무와 배를 한번 절여주시는 거예요. 절이는 시간은 10분에서 15분간 절여주세요. 자, 이번엔 굴무침 양념 만들어 볼게요. 계량 기준은 우리 식당 성인 숟가락 기준이에요. 고춧가루 4큰술 자, 이렇게 딱 깎아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다음으로 매실액 2큰술 넣어주세요. 그리고 멸치 액젓이에요. 2큰술 넣고요. 자, 다진 마늘 1큰술 넣어주세요. 그리고 통깨 1큰술. 자, 이렇게 개면 아주 뻑뻑한 양념장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아주 정상이에요. 배, 무에서 나온 수분은 비워내고 젖어있는 촉촉한 양념으로 해서 버무려야 이 굴무침 시간 지나도 물이 안 생겨요. 양념은 이렇게 뻑뻑하게 만드는 게 좋아요. 배와 무 아주 잘 절여졌는데요. 수분이 좀 생겼지요. 이 생겨낸 수분만 따라서 비워내주세요. 자, 그리곤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돼요. 물에 헹구는 거 아니에요. 헹구지 않기 때문에 소금 간을 약하게 했어요. 자, 이제 만들어 두었던 뻑뻑한 양념장 넣어서 버무려 보세요. 이렇게 조물조물 묻혀주시고 이 양념장을 굴에 바로 묻히면 안 되세요. 이렇게 수분 있는 무, 배의 양념을 풀어가면서 맛있는 이제 김치소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양념이 살살 풀리죠. 이렇게 양념장 시원하고 달달한 무와 배에 먼저 입힌 다음에 굴 넣고 버무리면 끝인데요. 이렇게 먹으면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먹음직스럽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냉장고에서 굴 꺼내보면은요, 기름 코팅이 아주 잘 된 아주 고소한 굴이 되었어요. 자, 굴 모두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때는 조심해요. 살살 굴에 멍이 들지 않도록 살살 버무리는 거예요. 자, 이러면 시원하고 고소하고 아주 맛있는 생굴무침 완성입니다. 올해 꼭 이 영상 따라서, 이 레시피 따라서 만들어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으니까요. 생굴무침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정말 맛있겠지요? 따봉으로는 표현이 안 돼요. 쌍따봉. 너무 맛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처음 오신 분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필요옹! 난 요리가 좋아.